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지금 저는 지난 밤이죠? 지난 새벽, 네,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새벽에 있었던 AMD의 라이젠 4세대, 젠3의 CPU 발표 최초 공개 영상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한 하루 정도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서 좀 되게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사실 지금 제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내용이 좀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이 업그레이드 계획이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되게 제가 좀 약간 타협을 봐야 될 수도 있고, 좀 약간 그런 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 좀 고민이 빠져가지고, 일단은 제가 준비해 놓은 화면들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 뭐 말이 프레젠테이션인지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거를 보실 거면 그쵸? 뭐 쿨앤조이라든지 뭐 쿠웨이 사전이라든지 뭐 거기런 데 이제 매니아들 많고, 그리고 저보다 좀더 전문적으로 정리한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그냥 저는 진짜 솔직히 그냥 그런 전문적인 입장 말고 그냥 소비자 생각으로서의 그 입장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제일 민감한 건 가격이잖아. 그래서 뭐 견적은 뭐 용도에 따라서 가격대가 되게 고무줄처럼 막 변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 그냥 나는 워드만 치면 돼뭐 이런 사람들은 뭐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만 쓰면 컴퓨터 한대 맞출 수 있죠. 아니면 이제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좀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CPU를 고성능으로 맞추고 그냥 모니터를 여러 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그냥 적당한 거 꽂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그 바둑이나 장기를 뭐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련하시는 분들은 CPU 한 그냥 적당하게 한그뭐 i5나 뭐 라이젠 그5그 정도 급으로 해놓고 뭐 그래픽 카드를 이제 고성능으로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AI 연산 기능은 정말 그 연산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특화시켜야 돼요. 그렇고, 이제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영상 편집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각자 맞추는 그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들, 단순히 토크 방송이면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견적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더 투자를 필요로 하죠. 아, 물론 저는 영상 편집도 제가 직접 해야 되고, 저도 뭐 게임 영상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라이젠 젠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2600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젠2가 원래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L3 캐시가 CCX 한 개가 캐시 메모리 16MB를 코어 4개씩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700X, 3800X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4코어짜리 CCX 두 개를 썼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병렬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젠3에서는 여기 L3가 이제 중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L3가 CCX 한 개에 32MB 캐시 메모리를 8코어를 그냥 다 합쳐놨어요. 그냥 직렬로 해놨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CCX 한 개가 코어 4개를 맞는 것보다 8개를 맡아서 코어 8개끼리의 교류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를 뭐좀더그 딜레이 없이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네, MSRP가 50달러씩이 올라갔어요. 젠장.
그리고 일단은 5700X하고 5600 있을 것 같은데 공개를 안한것 같아요. 일단은 5900, 일단은 이렇게 5950X, 5900X, 5800X, 5600X 이렇게 네 개만 공개를 했거든. 그래서 뭐 근데 PBO가 5기가헤르츠까지는 안 올라가요. 또 50배수가 안 된대. 물론 저는 거기까지 오버클럭을 할 일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 CCX 한 개당 최대 8코어가 분배가 되고요. 그 메모리 기본 동작 클럭은 제가 찾아봤더니 젠2랑 마찬가지로 3200MHz가 기본이래요. 그래서 그냥 3200MHz짜리 램을 사놓고 뭐 오버클럭 안 해도 그 정도 동작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5900X하고 1900K 그 시네벤치 그 싱글코어 비교해봤더니 인텔 앞섰다고. 자, 근데 이제 아이오다인은 젠2랑 마찬가지로 글로벌파운드리 12나노미터 공정이래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클럭 효율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 뇌피셜로 그냥 3200MHz 동작하는 램 갖다 그냥 트윈 램 꽂고 XMP 적용시킨 게 계속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제품군 가격대가 50만 달러씩이 올라 버렸어요, 젠장. 그리고 아직 가성비 프로세서가 공개가 안 됐어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많이 뇌피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3600X랑 3800X가 팀킬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공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늦은 시기라도 뭐 나오게 하겠지 하는데, 나오더라도 왠지 5600X나 5800X를 넘어설 수 있는 기능은 제한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제한을 걸것 같아요, 왠지. 자, 그리고 이제 공식 지원 메인보드 칩셋 A520은 아직 확실시 모르지 않아요. A520은 그 르누아르 지원을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젠3 시스템에서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B550하고 X570은 확실히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원래는 B450하고 X470을 지원 안 하려고 했다가 말 돌린 거예요. 2021년 1월에 바이오스를 지원을 하겠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업그레이드 못 하는 거야. 그리고 B550하고 X570을 기존에 썼던 사람들은요, 11월 이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B550하고 X570 메인보드를 아직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네, 11월에 사시면 돼요. 11월 5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11월에 사면 될것 같아. 그래서 그 이제 메인보드를 사면 그 AMD 라이젠 5000 레디 이게 만약에 있으면 이 바이오스가 그 체계가 된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라이젠 2600에다 ASUS EXA320N 게이밍 이걸 쓰고 있었는데요. 이제 스펙은 이제 B450급인 A320 보드였어요. 근데 A320 칩셋이라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젠3 지원은 사실상 안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젠 플러스 CPU의 경우는요, X570 보드만 공식 지원이 되잖아요. 제가 꽂고 있는 2600이.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CPU하고 메인보드를 한 번에 살 수가 없고 따로따로 사야 돼요.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하나 바꾸면서 하나 바꿔서 쓰다가 다른 하나도 또 바꾸고 막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메인보드를 네, X570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럼 이제 한번 인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인텔의 그 이제 현재 MSRP를 한번 봤어요. 조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는 종목이 19,000K, 1850K, 1700K, 1700 노말, 1600K, 1400 노말. 뭐 이렇게만 많이 그 팔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 일단 굵은 글씨를 해놨고요. 그리고 젠3에서는 그 발표된 네 제품군만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램은 그 i5는 2666MHz 지금 제가 꽂고 있는 시금치 메모리 정도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i7 10세대부터는 네. 이제 램 클럭이 올라가죠.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젠2부터는 3200MHz가 동작을 했었어요. 그게 차이가 있고, 어쨌든 그리고 MSRP를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5600X가요, 1600K보다도 비싸요. 1600K보다도 비싸고, 그리고 5800X가요, 거의 무슨 가격이 1700K하고 1850K 사이야. 그럼 이제 5900X. 그래, 5900X는 1850K보다는 비쌀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코어 개수가 많거든. 물론 1900K보단 싸요. 근데 이제 5900X랑 5950X는 애초에 1900K보다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쪽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실상 그 5800X가 1700K보다 비싸다는 거를 주목을 해야 돼요. 5700X가 왠지 3700X 때보다 그 50달러가 올라간다고 치면 이게 약간 1700K 가격이 비슷해지거든요. 네. 좀 찝찝하죠? 그리고 5600이 만약에 가성비 모델로 나오더라도 왠지 50달러 올라갈 것 같으면, 네. 1600K보다 살짝 싼 정도?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텔은 그 CPU 그 클럭이 좋고 AMD는 가성비다. 약간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생각은 이제 못하게 돼요. 그냥, 네. 그냥, 이게 진짜 속된 말로,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가는 거야. 자기 꼴리는 대로 가야 돼요, 이제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MSRP를요, 그 제가 YSRP, 오늘자 가격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일단은 인텔 가격은 현재 그 샵다나와의 그 표기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샵다나와의 표기되어 있는 가격이고, AMD는 그 뭐냐, 공개된 MSRP를 현재 그 달러 환산, YSRP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물론 실제 YSRP는 저거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 그런데, 많이 비싸요. 일단은 1700K가 지금 50만원 조금 안 돼요. 실제로 한 50만원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그 5800X가 그 50만원대 가격이에요. 진짜 이 멘붕을 금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5600X 1600K보다 비싸다고 봐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성능이 좋다고 자신할 수 있으면 인텔의 이 제품보다 더그 비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끝이냐. 메인보드 가격도 있잖아요. 보통 메인보드 가격이 그 이제 B460 한 중상급 이상의 그 가격대가 한 20만 원대 이상, 한 20만 원대는 한다고 봐요. 그리고 G490 저가가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하고, 한 G490 좀 고급 보드는 한40 이상 가고, 그리고 뭐냐, B50 중급 정도 가격이, 중저가 가격이 한 15에서 20 가요. 많이 비싸, B50이. 그래서 B50 한 중상급 가격을 가면 한 20에서 30 가고, 그 X570 한 중가 가격이 한 20에서 40 가고, X570 고급 보드들은 다40 넘어요.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요. 자, 일단은 인텔 오버클럭 CPU를 살 경우 소모 전력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AMD는 그 상대적으로 저전력 시스템이죠. 그리고 오버클럭 제한이 다 풀려 있죠. 근데 중급 메인보드가 상대적으로 비싸요. B550이. B460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싸고.
근데 이제 이번에 5800X도 기본 쿨러가 없어요. 뭐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요소는 뭐 굳이 그 말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써놨어요. 뭐 무뽑기 조심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후 구매할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최대한 빨리 써야 된다. 그럼 그냥 지금 다나와 들어가서 견적자고 사세요. 인텔 쪽으로 갈 거면 그냥 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00 저처럼 그 2000대 CPU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2000대 공식 지원되는 X570보드를 지금 시점에서 미리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X670이 나온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될것 같아요. X570 보드는 미리 사놓고 쓰다가, 네, 한 11월 5일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CPU를 그 이후에 사놓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대 CPU에서 만약에 B450, X470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해서 샀던 분들은 만약에 이제 2021년 1월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그때 이후에 CPU를 사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50하고 X570을 지금 꽂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11월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보드를 살 거다 하면 그냥 쓰면 돼요.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11월 5일에 한꺼번에 다 사려고 하면요, 일부 부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픽 카드 미리 업그레이드 해놨고 SSD 미리 업그레이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래픽 카드 아직 RTX 3070이 안 나왔죠? 3080은 나오면 뭐 재고가 없는데 1660 슈퍼는 아직 GTX 다음 세대는 내년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GTX 1660 슈퍼 이 정도 살 사람들은 그냥 지금 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 업그레이드가 지금 약간 지금 딜레마에 놓였어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품을 일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별로 한두 개씩의 부품을 지금 제가 각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셀프 조립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꾸면서 바로바로 쓸수 있는 부품들은 제가 미리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픽 카드는 제가 이미 바꿔서 그 드라이버 깔아가지고 꽂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D도 그 지금 제가 추가로 사가지고 꽂아서 쓰고 있죠. 지금 NVMe SSD 꽂고 있어요. 어쨌든 소켓이 같은 AMD 시스템이 현실적인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메인보드를 바꿔가지고 그2600 그대로 사실상 리빌드죠. 사실상 리빌드해서 쓰고 일단은 저는 만약에 그 메인보드를 먼저 바꾸게 될 경우 그때는 제가 쿨러도 기본 쿨러에서 수냉 쿨러를 바꿔서 쓸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저는 당초 8코어 16스레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었는데 5700X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5800X는 환율을 적용했을 때 50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YSRP를 감안하면 여기서 왠지 저는 50만 원 이내로는 5800X를 못 구할 것 같고 왠지 5700X가 공개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버텨야 될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인텔이랑 AMD가 둘다 8코어 16스레드 CPU하고 이 메인보드만 합산을 해도요. 네, 90만 원이 넘어가요. 90만 원이 넘어가. 어쩌자는 거야.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1700K하고 G490 유니파이, 아니면 뭐, 5800X하고 X570 유니파이를 합산하면 9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메인보드를 G490 게이밍 엣지로 내리거나, B550 게이밍 카본 뭐이 정도로 내릴 경우 뭐 13만 원, 16만 원그 정도까지 급으로 절감은 할수 있어요.
그렇고요. 좀 CPU가 좀그 지금 제가 꽂고 있는 GTX 1660 슈퍼의 성능을 발목을 잡을 일은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1660 슈퍼의 성능을 발목 잡을 일은 1도 없겠지만, 근데 아마 이제 병목이 조금 있을 수는 아, 그래픽 카드보다 CPU가 좀 더 우세할 경우는 좀 발목 잡지는 않겠다. 어쨌든 밸런스는 좀 아쉬워요. YSRP가 제일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8코어군 제품하고 약간 그거하고 밸런스를 맞출 메인보드를 지금 여기다 골라봤는데 진짜 지금 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요. 네. 참.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3800XT하고 X570 유니파이를 조합을 했을 때 이게 90만 원이에요. 그리고 1700K하고 G490 유니파이를 조합을 해서 하면 네. 역시 이것도 그냥 90만 원 생각해야 돼요. 90만 원 넘어가. 저쪽이 조금 더 비싸죠. 근데 만약에 5800X하고 X570 유니파이를 조합을 하면요. 1700K하고 G490 유니파이 조합보다 비싸져요. 참, 그렇다고 여기서 메인보드를 아낄 거냐? 이게 조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좀그 선택의 기로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 업그레이드 현황은 그거예요. 내 업그레이드 현황이, 현재 CPU는 업그레이드 예정이고, 근데 5700X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5600X의 성능이 3700X하고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저는 5600X로 타협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아마 3700X가 좀더 좋을 수도 있어. 멀티 성능이. 그러면 난 타협을 못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나 메인보드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왜냐면 메인보드도 무조건 같이 바꿔야 되는 게 ASUS EX A320M 게이밍 이게 지원이 안될것 같잖아. 그래서 지금 MSI의 B550 카본하고 X570 유니파이가 전원부가 똑같아요. 전원부 개수가 똑같고 전원부 시스템 내구성이 똑같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으면 PCI 익스프레스 뭐냐 그래픽 카드급의 그 슬롯을 꽂을 수 있는 게 유니파이가 하나가 더 많아요. 세 개예요. X570이 세 개고 B550은 두 개예요. 거기서 조금 이제 고민이 있고요. 그 캡처보드를 꽂을 수 있는 그 슬롯이 결국 뭐냐 큰 거에다가밖에 못 꽂거든요. 봐야지 알아요. 어쨌든 그 X570 칩셋 선택하면 가격이 좀 비싸질 수 있는데 공식 지원되는 2600을 꽂고 쓰면서 버틸 수는 있는 것 같아. 자, 그다음 이제 그래픽 카드. 그 그래픽 카드는 저는 이미 바꿨어요. 예산 한계 때문에 GTX 1660 슈퍼 GTX 현재 최고 등급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타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램. 램은 지금 시금치 꽂고 있는데, 저 이제 튜닝램 3200MHz 32기가를 확장해가지고, XMP만 좀 적용해서 쓸 계획이에요. 작업 효율 때문에, 그래서 전 32기가로 늘려야 될 생각은 있어요.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SSD는 저는 이미 바꿨어요. 970 에보 플러스 1테라로 바꿨구요. HDD는 좀 나중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쿨러. 이제 5800X가 기본 쿨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기회에 저는 수냉 쿨러로 올라갈 생각이에요. 녹토아 NH-UCBA도 생각은 했었는데 녹토아는
그 배송 중에 뭐, 그러니까 그 나중에 제가 케이스를 들고 어딘가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뽑기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솔직히 공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고요. 저전력 CPU인 점 감안하면 굳이 최고급 쿨러가 필요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파워는 지금 제가 맥셀리트 600W 스탠다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 600W 파워는 나중에 아마 언박 컴퓨터로 아마 옮겨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소닉 골드로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내가 브라보텍 스텔스 EX270을 쓰고 있는데, 저 USB-C 타입 장착 가능한 케이스로 바꿀 예정이 있어요. 뭐 프랙타이 디자인 아니면 판텍스 케이스 생각하고 있는데, 판텍스 쪽이 조립이 좀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판텍스 P600X 이게 지금 뭐냐 좀더 최대한 싸게 사면 뭐 20만 원대 초반까지 해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난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송 장비. 방송 장비는 저 지금, 뭐냐, 이거 로데의 NT USB 미니. 나 지금 이거 쓰고 있죠. 이거 쓰고 있는 거 지금, 이미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불만 없이 쓰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완료했고. 웹캠은 지금 로지텍 C922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크로마키 서브캠으로 좀 전환을 하고, 메인캠을 로지텍 스트링캠을 하나 좀 추가로 살 예정이 있어요. 한 20만 원대 하더라고. 키보드는 일단 바꿀 생각 있고, 마우스는 지금 당장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 모니터는 예산이 남을 때 한해서 지금 FHD 144Hz 두 대를 지금 제가 희망사항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남을 때만. 그리고 이제 캡처보드. 캡처보드는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4K를 제가 붙일 계획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뭐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을 좀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약간 좀그 구할 계획이 있으면 왠지 쓸거 사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제가 투컨 방송을 대비해서 이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4K를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다가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를 했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지금 내가 사실 8코어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8코어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5800X가 너무 비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3700X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3700X를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젠3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젠4 때는 DDR5 메모리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막 젠3를 억지로 지금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젠2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젠2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돈을 좀 아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냐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어쩔 수 없이 X570을 가야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저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다 바꿔서 껴야 될 계획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좀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그 업그레이드 계획을 생각을 하면서요, 좀 솔직히 이번에
CPU 가격이 그렇게나 비쌀까 하면서 솔직히 지금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더 가격이 좀 내려가는 그 가성비 CPU? 그러니까 클럭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만약에 그런 그좀더 가성비 라인업의 CPU가 나오면 좀 그거 상황을 봐서 좀 그때 가서 좀더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되게 멀리 바라보고 지금 그래픽 카드 바꿨고 마이크 바꿨고 SSD 바꿨는데 일단은 지금 저 다음에는 램하고 파워? 램 파워 그리고 램 파워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조금 그 가격 돈좀 쟁여놨다가 수냉 쿨러? 램 파워 수냉 쿨러 한그 정도까지는 또 지금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램 파워 뭐 하드 뭐이 정도 갖춰놓고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뭐 그치 게임을 뭐좀 미리 하나 구해가지고 뭐 깔아놓고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1월에 제가 또 추가로 살 만한 그런 아니면 그냥 그때 11월에 키보드를 살까? 어쨌든 저는 그런 지금 다 플랜들이 있어요. 아니면 11월에 메인보드를 바꿀 수도 있어. 상황 봐서. 메인보드를 바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제가 부품을 일단은 지금 제가 이번 달에는 더 부품을 더살 상황이 안 돼요. 일단 좀 버텨야 되는데 좀 제가 11월이 되면요.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11월에 이제 11월 5일 이후에 살 거예요. 11월 5일 이후에 살 건데 아니면 그 전에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거를 미리 산다고 생각하면 그 다른 부품들 다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SSD는 좀 어차피 10월에 미리 구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 SSD 가격이 올라가기 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웹캠이야 마이크야 뭐 이제 요즘 그 뭐냐 화상회의 시스템 때문에 마이크 수요가 좀 많아져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어쨌든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기가 지금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 시스템이 겹쳐가지고 그런 부품들 좀 구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계점을 감안해서 제가 좀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이번에 리사 누나한테 내가 좀 따지고 싶은 거는 그렇게까지 비싸야 될까? 인텔보다도 비싼데? 그러면 실제로 11월 5일에 그럼 이제 엠바고 풀리면 그럼 이제 뭐냐 그 IT 유튜버들이 다 구해서 테스트 할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 하면서 좀 실제로 그 뭐냐 그러면 그 16,000K, 17,000K, 19,000K 이길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그 진짜로 이기면 그러면 그 가격이 그 비싼 게 이해가 되겠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또 이번에 그램 클럭 뭐 그렇게 크게 향상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기대, 약간 그런 루머가 있는데 그 루머가 만약에 적중을 하면 그러면 또 인텔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비쌀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기 리사 누나 과연 그말 이번 그 발표에 책임을 질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리사 누나, 이번에 그 발언, 네,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제가 꼭 성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기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 새벽 6시인데, 네, 전 자러 갈게요.